주력 정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 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효성중공업과 SNS텍, 셀티언헬스케어와 태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네 기업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선 효성중공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북미 지역의 수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에 따라서 미국 제조법이 정착폭이 축소가 되고 이에 따른 이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원년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중공업 부문 신규 수주가 2조 6천억가량으로 해외 수주 증가로 인해서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이었는데요. 특히 중공업 부분 내에서 전력 파트의 해외 수주가 2021년 40%에서 2022년 55%까지 증가하면서 전력기기의 해외 수주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전력 파트의 그 해외 수주, 특히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주가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 효성중공업의 미국 제조법이 북미에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서 보조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실적 호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플랜트 사업이 개시가 되면서 이 전력 수요에 대한 전력 플랜트 수요에 대한 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효성중공업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 시장 이외에도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전력망 교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이외에 유럽 시장에서도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NS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SNS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해서 EUV 장비 관련된 장비를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 같은 경우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개선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되면서 동사의 본업단 역시 하반기에는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멘텀이 EUV 장비에 네, 황혜수 차장님은 앞서서 효성중공업에 대한 전략 전해주셨고요. SNS텍 계속해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수 차장님께서는 오늘 좀 볼만한 기업들 가운데 첫 번째 기업은 효성중공업에 대한 좀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수주 증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SNS텍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SNS텍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EUV 장비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그리고 국산화 성공에 대한 그 성공 모멘텀이 현재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단기간에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하시기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EUV 장비에 대한 글로벌 업체들의 수요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해외 업체가 독식하고 있었던 부분을 국내 업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성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중장기적인 EUV 장비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